하나 말은 해도 돼. 너 미스터 함부라비 봤어? 나는 아직 안 봤어. 작가님이 실제 판사님이야. 현직 부장판사. 투잡이야, 투잡. 아, 진짜? 진짜. 현직 부장판사. 대박이다. 혼자, 근데 혼자 다 쓰시는 거야? 작가님 실제로 혼자 다 쓰셨어.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근데 그런 시간이 이게 책이 있어. 원작이 있어, 미스터 함부라비라고. 이걸 토대로 만든 드라마. 작가님 혹시 문유석 판사? 그래서 글이, 대사가 아주 그냥 거기서 아,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저울이 동등할 순 없다.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도 재 수가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그거 있잖아. 소송했잖아. 그 어 맞아. 3회에 나왔던. 어, 아, 형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하면서 드라마 찾아본다. 회사의 그 대사가 너무 멋있었어. 그보다는 나는 드라마 실제 판사님이 쓰셔가지고 와, 되게 리얼리티하고. 근데 1회 때부터 저 아라가 압도적이야. 지하철 딱 타고 가면서 남자들이 짝벌남하고 막. 있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도와야지. 장로님이 직접 소개한 거라니까 그러네. 우리 뉴욕성 우리 손주 말이야. 아무래도 형제 같아. 수준 안 맞아서 아기님 학교 못 다니겠어. 역시 피가 달라. 아 우리 사이도 뉴욕사 학교 나왔잖아. 아, 아 매일 없이 휴대폰 통화할 때 막 어. 짤방 보셨네요. 어? 야, 진짜. 아라의 그 짝벌남 대처법 해가지고 나온 거 보셨나? 저도 봤거든요. 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봐요. 짤방, 짤방. 짤 없어. 베스트. 아, 근데 어. 명수가 너무 연기가 자연스럽고, 그래. 어, 진짜 너무 중후하게 나와. 아, 맞아. 고마워.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아, 명수. 백상예술대상 그거 봤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무슨 네. 프로그램 제일 기억에 남냐고 그랬더니 아는 형님. 아, 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제일 좋아하는 형은 고동이 형이라고 막 이렇게. 아, 진짜? 뭐 할 뻔했잖아, 아, 형이. 또 그거 거짓말 좀. 형, 아, 죄송한데 나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 형 얘기는, 형 얘기 나온 거는 나밖에 안 했어. 형 얘기는 나밖에 안 했다. 맞아. 장훈이랑 수상소감에 형 얘기만 했어. 장훈이랑 나랑 같이 갔잖아. 딱 수상소감하고 나한테 딱 들어서 어? 호동 형 얘기하느라고 형 얘기를 안 했네? 미안하다 그랬어. 아 그랬구나. 명수는 그냥 아는 형님 좋다고 그랬지 호동 형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 아 근데 형 어쨌든 결혼하잖아. 저는 아는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출연자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이제 편집이며 자막이며 뭐 제작진들의 센스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본에 없었지. 그러니까. 나 진짜로 얘기한 거야. 멋있다. 진심으로.